안녕하세요. 썬주부입니다. 오늘은, 볶음밥 베이컨? 밥을 볶아서, 뒤적뒤적 볶아서, 베이컨에 돌돌돌 말아서, 한번더 이렇게 착착착 지져주면 끝! 좀 손은 많이 가요. 그래도 맛있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재료는 이렇게 뭐 양파 반 개, 당근 반 개, 감자 반 개, 베이컨, 뭐 볶음밥 양에 따라서 이게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. 또 이거 한 개에 하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밥을 조금만 넣어서 반 개에 하나씩 들어가도 되는데 반개 해보니까 좀 터지더라고요. 저는 하나 다 말거예요. 개수가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 개? 이걸로 하면은 아홉 개 나오겠네요. 근데 이거 두개 있으면 18개. 그건 이제 뭐 알아서. 아, 대파도 필요한데요. 뭐 파시러 하시는 분들은 파셔도 되지만 저희는 남편이랑 제가 근데 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파, 양파 이런 거 좋아해요. 마늘 이런 거 좋아해서 이게 원래 한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두개다 들어갈게요. 그리고 후추, 그리고 토마토 케첩, 식용유. 이렇게 해서 음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감자를 얇게 저면서 다져주세요. 무서워. 양파 써는 법 아시죠? 난 다질 거니까. 요렇게. 요렇게. 꼬투머리 남겨놓고. 근데 이렇게 해도 미끄러져가지고 다 벌어지더라고요. 어떻게 썰어도 뭐. 결과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오, 좋아. 어설픈 손놀림. 그래도 할건다 합니다, 요리. 요리하는 거 재밌어요. 설거지가 힘들어서 그렇지. 요렇게, 요렇게. 요렇게 해도. 이렇게. 밖에 누가 안 나와요. 애들이 짖네요. 방금 목소린 김사랑이었습니다. 아우, 눈 매워. 아우, 눈 매워. 아, 눈 매워. 아, 무서워. 참고로 저 요리 매일 합니다. 어설퍼 보여도. 할거다 합니다. 네, 제가 잘못 썰어서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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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설프네. 네. 아, 소리 듣기 좀 괜찮지 않아요? 일단 요렇게 담아봤습니다. 이제 제일 단단한 당근.
다지기. 이렇게 썰었습니다. 이쁘죠? 대파를 잘게 다져줍니다. 이렇게 4등분해서 자르면 좀 편하게 다질 수가 있지요. 아우 매운데. 아우 눈물 나. 매운데 어마어마합니다잉. 자, 이렇게 다 준비됐거든요. 다지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. 당근 요만큼만 좀 빼보고 이따 비교를 해볼게요. 이 당근이 선명하지가 않잖아요. 그런데 소금에 살짝 버무려주면 두꼬집 색깔이 좀 선명해져요. 그래서 살짝 놔둘게요. 굽기 전에 아까 그 당근 비교해 볼게요. 얘가 아까 소금 안 묻힌 거고요. 좀 색깔 다르죠? 모르겠어요? 안 보이시나요? 오른쪽이 소금 살짝 묻힌 거거든요. 색깔이 약간 왼쪽 흐리멍텅한데 오른쪽은 선명해졌어요. 팬이 달궈졌어요. 기름 두르시고요. 파 향을 먼저 내기 위해서 파를 먼저 넣을게요. 전기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달궈졌다가 식었다거든요. 좀 안 좋은데 그래도 탈 일은 없어요. 느긋하게 해도 감자 뭐 단단한 거부터 해서 뭐 먼저 넣고 그렇잖아요.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건 뭐 다 잘게 썰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저는 몽땅 다 투하하겠습니다. 감자 익을 때까지만 저어주시면 돼요. 소금 간 좀 해주시고요. 저는 한 3번 뿌릴게요. 자, 베이컨에 말고기 때문에 베이컨이 좀 짭짤하잖아요. 그래서 소금 간 별로 안 쓰도 맛있어요. 근데 좀 싱거울 것 같으면 케첩 찍어 먹어도 되고 간장 찍어 먹어도 되고 먹는 방법은 다양하니까, 그죠? 저희는 저희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라서 좀 싱거울 수 있어요. 신랑님은 좀 짜게 드시는데 제가 좀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
밥통에서 다 털어왔는데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만 넣겠습니다. 너무 으깨지 마시고 나를 세워서 다른다는 듯이 으깨면 맛이 없어요. 약간 밥알이 살아있어야 해요. 여기에 이제 후추 간도 좀 해주시고요. 후추 향은 뭐 알아서. 후추 향좀 있는 게 좋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컨이랑 후추 향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. 얼추 다 돼가는데요. 감자만 익으면 되거든요. 근데 감자도 얇게 썰어서 다 익었을 것 같은데 맛좀 보고 감자가 익었다 싶으면 케첩을 넣을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 먹어도 맛있네요. 케첩을 넣겠습니다. 감자가 익었어요. 이렇게 한 번, 두번 정도? 케첩 맛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케첩 들어간 게 좋은데, 서방님은 진한 걸또안 좋아하셔가지고. 중간으로. 뭐 저는 뭐 케첩 찍으면 되니까요. 다 됐습니다. 일단 밥은 좀 식혀줄게요. 손으로 똘똘똘 말아야 돼서 너무 뜨거워요. 다 비어요, 손. 덜으면 또 씻어야 되니까. 아, 설거지 너무 싫어. 너무 귀찮아요. 누가 설거지 해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제 베이컨을 준비해 볼게요. 여기서 베이컨을 펼쳐놓고 이제 볶음밥을 넣고서 똘똘똘 말고 이 상태로 구우면 끝이에요. 겁나 쉽죠? 손이 너무 많이 가긴 하는데 맛있어요. 진짜 대박. 도시락 싸기에도 비주얼 짱이에요. 실패할 수가 없어요. 요 베이컨이 있기 때문에 맛있어요. 해놓고 보면 진짜 맛있어요. 이제 밥이 식을 동안 베이컨을 준비해 볼게요. 끝에 보면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. 저는 그냥 베이컨 뭐 골라서 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슈퍼에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요. 얇은 건 얇은 것대로 맛있고, 이거보다 이제 몇배 두꺼운 것도 있는데, 두꺼운 건또 두꺼운 대로 맛있더라고요. 고기는 다 맛있죠, 뭐.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일일이 떼가지고 이렇게 도마에 얹어 놓으면 닦기 너무 힘들잖아요.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말거든요.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. 설거지가 너무 귀찮은 1인입니다.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하나 싸고 이렇게 말아도 될것 같긴 한데, 옆에 밥 묻고 막 그러거든요. 지저분해질까봐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요. 잘 떨어지게 요 정도?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얘는 좀잘 떨어지네요. 어떤 거 진짜 막안 떨어져가지고 막 찢어지고 난리 나는데. 얘좀 괜찮네요. 밥을 손으로 만져보는데, 아직 뜨겁네요. 하나만 좀 해볼까요?
김 나는 보여? 뜨거워. 아, 위에 것만 걷어서 해야겠다. 이렇게 쪼물쪼물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올려놓고요. 이렇게 말면 되거든요. 아, 좀 두껍네. 한 입에 들어가게 하실 거면 요렇게 맞춰서 이게 겹쳐져야 구울 때 안 떨어져요. 한 요만큼만 자르시면 되는데 이름 또 애매하잖아요, 요만큼이.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밥 양을 왕창 해가지고 저는 그냥 한 방에 말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말아주세요. 괜찮죠? 이렇게 말아서 여기 붙는 부분 먼저 이렇게 구워주면 되거든요. 어떤가요? 좀 쉬워 보이나요? 너무 힘들까요? 근데 맛은 진짜 진짜 보장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것도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요. 제가 어떻게 개발해요? 저도 다 보고 따라 하는 거죠. 따라 하다가 이제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죠. 그죠? 아, 이쁘지 않나요? 근데 이게 너무 풀렸다. 좀 짱짱하게 말아주세요. 어차피 좀 구우면 줄어들어요. 이거 한 두 개만 먹어도 배불러요. 요 정도 사이즈라면 주먹밥 두 개 먹는 거랑 마찬가지라서. 이렇게 똘, 좀 살짝 당기면서 똘, 똘, 똘 이렇게 눌러주시고 말아주시면 끝. 쉽죠? 이렇게 말기만 하면 끝이에요. 아, 끝이 아니다. 이렇게 말고 한 번 살짝만 구우면 진짜 끝이에요. 이게 색깔이 좀 살짝 주황기가 있어야 맛있어 보이는데 케찹이 너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. 좀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겹친 부분이 아래로, 마지막 면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놔두시면 잘 안 풀리겠죠? 아, 빨리 구워서 먹고 싶네요. 오늘 진짜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배고프겠네. 마지막 밥 요렇게 남았어요. 한 두 개 정도 더 만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팬을 달궈주시고요. 뭐 베이컨에 기름이 나오니까 기름은 두를 필요 없고요. 이제 구워볼게요. 이렇게 마감면이 아래로 가게 풀리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.
이렇게 스톱워치를 눌러볼게요. 얼마나 걸리는지.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뒤집어 주세요. 이게 잘 붙은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돌려가면서 익혀주시면 끝이 납니다. 베이컨이 얇아서 금방 익거든요. 이게 밤 양이 많아서 그런데 밤 양을 좀 줄이면 맛이 더 좋아요. 아마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.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. 볶음밥 베이컨보다는 베이컨 주먹밥이 맞지 않을까요? 베이컨 주먹밥. 지금 얼마나 지났냐면요, 짜잔, 3분 50초 정도 됐어요. 이게 이런 전기 제품 말고 뭐 인덕션이라던가 그 가스레인지 여기다 하면은 아마 더 빨리 끝날 거예요. 근데 얘는 지금 열이 올랐다가 식혔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려요. 제가 하는 거는. 제 주방 쪽이 너무 어두워서 찍을 수가 없어요. 사진은 그냥 밝기 조절하면 되는데 동영상은 제가 아직 스킬이 부족해서 그림자지고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지금 거실에서 굽고 있습니다. 냄새 어쩔. 이렇게 굴려도 붙었죠? 진짜 안 풀릴 것 같아요. 뭐 이 정도만 돼도. 이게 그냥 하면 벌써 끝났을 건데 막 영상도 찍고 얘기도 하고 치우면서 하고 이러니까 아, 나 힘드네요. 허리 끊어질 것 같아. 높이도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제가 키가 작잖아요. 테이블 위를 이제 좀 이쁘게 딱 찍어야 되는데 화면에 다 안 들어가니까 지금 높은 실내화를 또 신었거든요. 보실래요? 이래요. 높이가 어마어마하죠. 벌랭. 이렇게 신었는데도 지금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펜도 다 안 보이잖아요, 지금. 이 까치발 들어야 이렇게 보이는데. 아우. 너무 힘들어. 힘내라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도 좋아요. 아, 알람도 해주세요. 지금 이 소리는 행운이가 코를 고는 소리입니다. 들리시나요? 들리시나요? 그냥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싶을 정도까지만 구워주면 돼요. 너무 안 익으면 또 약간 비린내가 나더라고요. 그냥 요 정도로만, 요 색깔 정도로만 삥 부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아이고, 아이고. 들어가라, 들어가.
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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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빨리 먹고 싶어요. 너무 배고파. 자, 다 됐습니다. 제가 걸린 시간이 13분 28초 60 나왔는데요. 이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는데, 집에서 이제 그냥 가스레인지로 하시면 더 시간이 짧을 거예요.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, 13분은 너무 기네요. 제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해서. 이야, 맛있겠죠? 대박. 비주얼. 도시락. 으로 싸줘도 되게 좀 이쁘거든요. 이쁘고 맛도 좋고 먹기 편하고 간편하고. 저도 요번에 한번 신랑님 도시락에 싸줬었는데 맛있다고 해주셨어요. 맛있게 보인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마구마구 눌러주세요. 선주부의 베이컨 주먹밥 완성! 다음에 또 볼게요. 안녕!